사랑을 소망하는 이들의 명소, 열리지. 단단하거나 두껍지 않고 얇은 껍질의 나무는 쉽게 상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. 그렇게 상처가 난 나무는 그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나무와 붙어 자라게 되는데요. 그게 바로 열리진 겁니다. 한 그루 한 그루, 두 그루가 따로따로인데 여기에서 하나로 합쳐졌잖아요. 한자로 풀이를 하면 이을 연자, 나뭇결 리자, 가지 지자를. 가까운 자리에서 자라던 배롱나무들이 가지끼리 붙으면서 자라나 순창을 대표하는 열리지가 된 건데요.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이들에게 손 꼭 잡고 있는 이 열리지처럼 진정한 사랑이 찾아오길 바랍니다.